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흠. 제가 지성인의 놀이터 교보문고 그리고 영풍문고에서 옷을 샀길래 50만원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자, 뭐만 샀는지 한번 일단 영수증부터 보여드리면, 아이고, 자, 일단 영수증이 이만큼입니다. 자, 55,000원. 15,000원. 46,000원. 99,800원. 요즘에 또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교보문고를 자주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면 이렇게 또 원래 교보문고 가면 제가 좀 지르는 면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스케줄이 바빠지다 보니까 그 보상을 받고 싶어서 더 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후회되는 아이템도 있고. 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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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마. 아주 잘 샀다 싶은 아이템도 있는데. 사지마 사지마 스튜피. 가장 먼저 이 마스킹 테이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마스킹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 그냥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테이프 형태만 하고 있지 사실은 딸기 스티커에 나달들이 이렇게 길게 이어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짜잔. 패션 잡지 옷지. 너무 OL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패션이 주로 이렇게 출근용 복장들 요런 스타일이 많아서 옷지는 앞으로 좀 이제 옷지 이제 빠이 빠빠이. 이역이 빚어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아, 이런 책이 좀 집에 사실 많아요. 약간 좀 돈은 좀 밝혀서 그런가 제가?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을 아마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실제로 이 저자분이 2억가량의 빚을 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지셨다가 이런 애퍼메이션이라고 하죠. 나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다. 이걸 과거형으로 해도 안 돼요. 과거형으로 하면 과거형이니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우주가 알아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될 거야. 나 잘 되고 있어. 현재형으로. 네, 근데 이럴 거예요. 분명해. 분명한데 아무튼 네, 너무 속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고 좋으면 여러분께 또 추천할게요, 따로. 자, 다음 책은 미니멀리스트의 집 꾸미기. 이분이 처음으로 냈던 책 제목이 버리니 참 좋다였어요. 그 책을 제가 정말 잘 읽었거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린 이런 손그림. 귀염귀염하고 아기자기한 여러분 미니멀리즘이 어떤 건지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좀 더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대요. 집에 공간은 한정돼 있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나의 소비는 끝이 없으니까 작은 집이 점점 발디딜 틈이 없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게 딱 버리고 딱 비우고 정말 더 이상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줬을 때 그 쾌감은, 저는 이거는 뭐 정말 취미로 재미로 읽는 책입니다. 미니멀리스트 관련 책은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이분 책은 제가 또 하나 읽었던 게 있는데 동생이 빌려갔나 보다. 표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주 짧은 한 페이지 정도 길이의 에세이입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성격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한없이 나약하다는 점이다. 나는 나라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을 안고 있다. 종류와 가치에 상관없이 숙련된 솜씨를 하나라도 가진 사람은 대범해진다. 여자를 예로 들면 여형사 같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바느질하는 사람에게 어머 잘하네, 자기가 직접 잠옷을 꿰맬 수 있다니, 난 재봉 같은 거 전혀 못해 라고 부드럽게 추켜세울 수가 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사람은 노력에 의해 타고난 가능성이 확대되는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속내에는 건방진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우리의 삶에서 신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은 나태가 아니다. 생활에 무리하지 않겠다는 고민의 성과다.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다. 현대사회에서 대유행 중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뻔하지 않은 정말 연륜에서 나온 분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장자를 만났다. 전 언제쯤 사사삼경을 읽게 되는 걸까요? 교양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책으로 시작하는 거죠 뭐, 그쵸? 장자 책이 생각보다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만 5천 자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작이다. 손자본법보다 10배, 논어의 4배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 책은 장자의 한 대목을 뽑아서 출전 편명과 함께 소개하고
필요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렇게 약간 쉽게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책이 저에게 입문용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의 샘물이 나에게 좀 교양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은실 언니가 필요해. 언니가 살아봤더니 비읍시은 니온보다 시은 니온이 편해. 이 멘트 하나에 끌려가지고 샀어요. 우리 이 은실 언니가 40대 되실 건지 뭐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조금 언니세요. 공감도 되면서 되게 웃기기도 하면서 기본적인 캐릭터가 이렇게 요거 티셔츠 밖으로 뱃살이 항상 삐져나와 있고 항상 파자마 차림이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당신의 눈치 싸움에 토악질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이런 거 소개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하나의 일러스트와 하나의 짧은 메시지로 이루어진 만화의 모음이에요. 이게 웹툰으로 연재됐던 것 같은데 가볍게 읽으면 좋은 공감툰입니다. 공감툰. 그리고 이게 요즘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또 화술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쵸? 단어 하나 차이, 토시 하나 차이로 기분 상하는 거 정말 일도 아니거든요. 나 혼자 거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에 관해서 좀 내가 좀 돌아보고 좀 트레이닝할 필요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아마존의 자기개발분야 40주간 베스트셀러였대요. 에고라는 적, 이 에고라는 게 나라는 어떤 개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 개념? 자의식?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걸 경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걸 지은 이가 미디어 전략가이자 작가이고 아메리칸 어페럴의 마케팅사.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성공하신 분께서 이런 에고와의 어떤 싸움? 에고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많이 성공하신 분이네요. 이분은 만놈 만놈. 근데 아메리칸 어페럴이 화산의 절벽 끝으로 내몰렸다.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이루었던 많은 성공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난 후 어느새 나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지점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궁금한데요? 재밌겠다. 다음 교보문고로 가보겠습니다. 한혜진 씨가 내신 바디북이라는 책입니다. 저랑 동갑내기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은 사실 살 빼기도 정말 힘들고 관리하기도 진짜 힘든데 정말 나 혼자 산다에 나온 몸매 보니까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분 런더리쇼에서 같이 옆에 앉아서 저기 방송도 했었는데 진짜 피부도 진짜 좋더라. 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정말 뷰티풀한 바디들이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몸을 만들 때가 됐어. 아니 이분처럼 만들고 싶다는 건 아닌데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조금 헬스도 좀 하고 근력운동도 좀 하면서 조금 뭐 쉐이브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자극을 좀 받고 싶어서 이상하게 몸에는 욕심이 안 생겨. 그래서 남자가 안 생겨. 자, 다낭 여행을 위해서 샀습니다. 개그콘서트 휴가 얻었거든요. 다녀올 거예요, 가족들이랑. 요즘 또 다낭이 또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시간도 4시간 반밖에 안 걸리니까 동남아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편이잖아요. 부모님들은 비행기 오래 타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기대된다! 날마다 미니멀 라이프. 또 나왔어. 짜잔! 캐논 셀피 필름이랑 잉크에 필름 108장에 108장을 인쇄할 수 있는 잉크가 같이 들어있어요. 정말 깔끔한 시스템 아닙니까? 영미가 캐논 셀피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만 구입해서 빌리기로 했어요. 다음은 교보문고 하트렉스에서 일본 향수를 팔더라고요. 젤리리블도 샀어요. 이게 근데 양이 쭈나봐. 제가 계속 갖고 놀았더니 꽉 차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슬라임이 너무 열풍이라가지고 슬라임도 하나 주문해놓은 상태예요. 쭈물르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김구냐고. 뭐야 이게 왜 산 거야 나. 렌즈도 맞춰서 환불도 못해요. 나 진짜 호구구나. 교보문고 하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